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여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기존 3룸 세대, 5층은 복층 테라스 구조로 나와 있네요. 여기는 기준층도 그렇고요, 복층도 마찬가지지만 인테리어도 그렇고 상당히 구조가 잘 빠졌습니다. 정남향 세대도 있고요, 막힘없이 탁 트여있는 숙주망 세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4호선 상록수역까지 천천히 걸어가셔도 5분이면 갈 수 있는 초역세권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전철역 이용 안 한다고 하셔도 역세권 위치인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주차장 먼저 안내 드리고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나와 있고요, 100% 공간 나와 있는데 앞쪽에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를 좀 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 앞쪽까지 해서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이 나와 있고요. 이 건물 뒤편에 보시면은 공원뷰가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은 정남향으로 거실창이 빠져 있고요, 한쪽 세대, 나머지 반대쪽 세대는 이렇게 앞쪽에 공원뷰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공원뷰를 좋아한다고 하시면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세권 위치인 게 너무나 큰 장점입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요, 복층 테라스 현장입니다. 거실창 기준으로 남향 세대로 나와 있고요, 구조도 상당히 잘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분양가 크게 한번 인하했네요. 전실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닥은 미끄럼먼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 이렇게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매립 선반도 나와 있고요, 양옆으로 키 큰 장이 추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수납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전혀 부족하지 않게 넉넉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우측편에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이렇게 우산 보관함, 그리고 신발장 아래는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게끔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전실 벽면에 일간 소등 스위치도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중문 같은 경우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 블랙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닥은 모두 스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 형태 구조로 나와 있네요. 거실 먼저 자세히 볼게요. 우선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거실창 기준으로 남향 세대로 나와 있고요, 앞쪽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동강걸이 떨어져 있어서 막히거나 그런 구조도 아니고요, 앞쪽의 건물은 일반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렇게 커튼을 걷고서 생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실끼리 마주보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로변도 보이기 때문에 탁 트여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 벽면 아트월 공간입니다. 아트월 공간 같은 경우는 벽걸이 TV 이용하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전부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조명도 상당히 예쁘고 인테리어가 무엇보다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아트월도 길게 나와 있고요. 뒤편에 쇼파홀 공간입니다. 쇼파홀도 상당히 예쁘게 꾸며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쇼파 같은 경우는 5, 6인용 쇼파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명도 너무나 예쁘게 간접 조명등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거실 천장은 우물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도 한층 더 높아 보이네요.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은 거실과 이렇게 분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길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상하부장 보시면은 모두 베이직 톤으로, 색상 원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고요, 상급 쿡탑 가스 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방 환기창도 이렇게나 크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상하부장도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는 이쪽 벽면에 그냥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냉장고 두 개 편하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 봤고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옆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도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 사이즈 넓기 때문에 일반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방 크기예요. 창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통창 느낌으로 크게 나와 있거든요.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창문도 남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도 너무나 좋고요. 방 사이즈는 말씀드렸다시피 넓습니다. 뭐 침대하고 책상 배치하시고요. 작은 붙박이장 하나 추가로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안쪽에 베란다가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베란다 있는데도 사이즈 작지 않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집 자체가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베란다가 있는 방은 뭐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레스룸 꾸민다고 하시면은 시스템장을 이용해서 많은 양의 옷을 보관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자, 베란다 공간 볼게요. 베란다 공간은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네요. 여기 아래쪽에 수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세탁기랑 건조기 위아래로 그냥 편하게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 벽면에는 보일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도 거실창과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창이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안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이즈도 넓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쪽 벽면에 붙박이장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 이쪽에 두시고요. 창가 아래쪽으로 해서 침대에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은 뭐 화장대하고 벽걸이 TV까지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을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에는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골드 색상, 핑크 색상, 베이지 색상, 다양하게 색감이 섞여 있는데 색상이 너무나 예쁘게 나와 있네요. 세면대 인테리어도 상당히 좋고요. 양변기하고 미끄럼 방식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고 복층 올라가 볼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샤워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대 들어가 있고요. 이 앞쪽으로 해서 코너 선반이 위아래로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세면대 위에는 젠다이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양변기 옆쪽에 보시면은 스프레이건이 또 준비가 됩니다. 욕실 청소하기 너무나 편하게끔 나와 있고요. 이쪽에 수납장도 짜여져 있는 모습이네요. 메인 욕실답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복층 계단 아래쪽에 작은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계단 자체가 코너 꺾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도 완만합니다. 올라가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계단 중간에 이렇게 수납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뭐 책꽂이 같은 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복층 올라오시면요, 우선 층고도 괜찮습니다. 층고도 괜찮고요. 복층에는 안쪽에 방이 따로 꾸며져 있고 이쪽은 그냥 생활공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복층은 테라스가 앞뒤로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쪽에도 넓은 공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안쪽 공간 보겠습니다. 여기 안쪽 공간은 침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요. 들어와서 보시면은 넓습니다. 한쪽 벽면 끝에는 붙박이장이 매립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층고도 넓고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기 좋게끔 나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게 이쪽에 테라스 나가는 문도 되어 있어요. 여기 정말 잘 꾸며놨습니다. 복층이. 자, 이쪽 테라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복층 방 쪽에서 테라스로 나와서 보시면요, 테라스 사이즈도 작지 않게 나와 있고요. 앞쪽에 공원 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숲조망도 좋고요. 테라스에서 전기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기 콘센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문 앞에 테라스 와갖고 이 산조망을 보시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방 쪽에 있는 테라스였고요. 안방이 아니고 복층 방 쪽에 있는 테라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 위에는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욕실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세면대하고 양변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안방의 부부욕실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복층 공간은 소파하고 뭐 TV 하나 배치해서 거실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가시면은 안쪽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수납 공간으로 또 추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메인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바깥에 메인 테라스 나오시면요, 여기는 또 넓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에서 수도 편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싱크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직은 이제 자리가 잡혀져 있지 않은데 여기도 자리 완벽하게 잡힐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테라스 공간 앞뒤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와서 보시면요, 뷰도 좋고 저 멀리 숙조망까지 다 보입니다. 앞뒤로.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복층 테라스 현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분양가도 한 차례 인하했고요. 복층 공간도 너무나 예쁘게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대가족이 거주하시기에도 넉넉한 그런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